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앞에서 그 2021년 대비 그 실기 어떤 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딱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 내용 중에서 올해 2021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게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춘 우리나라 표준 규격 KC가 우리 실기 시험에 적용된다그랬어요 그죠? 네, 물론, 요 KC 내용 갖다 전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갖다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 어떤 그런 KC가 세색의 적용 내용은 이제 본 수업 때 설명해 드리가 하는 거고 이번 시간은 아, 그 중에서 KC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사항만 구체적인 내용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 0 2 1 년도에 신규 적용되는 KC 규정에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어, 전압 종별 범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보면요. 아마 설비 기준 같은 데서 공부를 했었을 거야. 어, 현행 기준. 그러니까 현행 기준이니까 아, 올해가 아니고 작년까지. 그죠? 에, 즉, 2020년 이전이었죠. 이전. 작년까지.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전압은 크게 전압 종별이 저압, 그 다음에 고압, 우리가 특고압, 이렇게 전압으로 나눴었거든요. 세 개의 그 전압 체계로. 근데 저압이 작년까지 일본 방식이 교류가 600V 이하, 직류는 750V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전 전압이 교류를 갖다 사용할 때는 600V, 그 다음에 직류는 750V 이하를 사용하면 그 전압은 저압으로 구분한 거고, 그 다음에 교류가 위에 전압, 저압의 범위를 넘어선 600V 초과. 초과란 것은 600V까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601V보다 되는 거죠. 601V 시작해서 7000V 이하. 그래서 이 교류 같은 경우는 600V를 넘고, 그 다음에 7000V 이하를 고압을 구분한 거고, 직류 같은 경우는 또 위에 저압의 범위인 750V 이하를 넘어서, 750을 초과해서, 그 다음에 7000V 이하. 그니까 요 상한 치는 똑같아요. 전부 다 교류 직류 7000볼트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요 하한선이 600볼트 초과, 직류는 7 5 0 v 초과했어요. 그게특과분은요 위에 고압의 범위를 넘는 것. 즉, 교류 직류 똑같이 7000볼트가 넘을 때, 초과할 때가 얘가 특과분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건 작년 기준이고, 작년까지 기준이고, 올해부터, 즉, 2021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게 뭐냐면 K 기준이 자, 바뀐 사항을 보면 현행 기준이 교류가 600V 이하였고, 직류가 750V 이하였는데, 바뀐 규정이 교류는 1000V, 직류는 1 5 0 0 v 예요 그러면, 아, 오히려 바뀐 게더 편하죠. 600V, 750V는 교류는 1000V.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가 더 편할 거야.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750에서 2배 하면 얘가 1500볼트 나오잖아요. 약 1000볼트, 2배 정도 높였다라는 거지. 조합 범위를. 그래서 교류는 1000볼트, 류유 1500볼트. 오히려 정리하기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고압은요. 고압은 저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바뀌어야죠. 즉, 1000볼트로 넘어야 돼. 600이 아니고, 그 다음에 750이 아니고, 1000을 넘어야 돼. 그 다음에 상한선은 똑같은 거죠. 7000V로. 자, 그 다음에 특과합은요. 자, 이상한선이 7000V니까, 어, 특고압은 바뀐 게 없죠. 그죠? 바뀐 게 없어요. 동일하고.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일단 전압 범위가, 아, 그 범위가 수치가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내용이 뭐냐면, 어, 전선의 식별교가 틀렸어요. 식별교가. 자, 우리가 배전계통 3상 4선식 그죠? 네. 이제 상구분은 A상, B상, C상 또는 R상, S상, T상. 그러니까 A상, B상, C상이라든가 R상, S상, T상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다음에 중성선은 우리가 N으로 N상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올해부터 표시 방법이 A상은 L1으로, B상은 L2로, C상은 L3 이렇게 표시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L이 뭐냐면 요 L이라는 게 요게 L이라는 게 라인의 약자거든, 라인. 그니까 요 라인이니까 얘가 어떤 전선, 내지는 어떤 선. 이거 약자를 딴 거죠. 그래서 라인의 약자를 따서 A상은 L1상, B상은 L2상, C상은 L3상.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 거죠. 전부 라인으로 통일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첫 문제에서 A상, B상, C상, R상, S상, T상. 이렇게 표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성선은 뭐 바뀐 게 없고, 그 다음에 접지 보호도체도 바뀐 게 없어요. 피도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 색상. 만약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공사했을 때 전선을 갖다 똑같은 거 쓰게 되면 어떤 게 L1인지, 어떤 게 L2인지, 어떤 게 L3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사용하는 전선 그 색깔을 갖다 구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L1상은 갈색으로. 갈색이 뭐냐면 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색을 말하는 거예요. 브라운 색깔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L2는 흑색. 그다음에 L3상은 회색. 그다음에 중성선은 청색. 그다음에 접지 보호 도체 P선은 녹황 교차. 녹황 교차라는 건 뭐예요? 어, 전선을 다가 이제 제작할 때 녹색과 황색을 갖다가 이제 겹쳐서 피복을 그 녹황 교차라는 뜻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상급은 A상은 L1, B상은 L2, C상은 L3, 중성선 N상,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색깔은, 전선 색깔은 뭘 쓰느냐. 이런 내용을 딱여러분은 이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테고. 그러면 이렇게 KC 규정이 적용되면 앞으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바뀌느냐. 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2008년도에 시험을 응시했던 그 어떤 출제했던 전기기사 2회 6점짜리 배점이네. 그렇죠? 3상 4선식 Y 접속 시 전등과 동력을 공급하는 옥레 배선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A상, B상, 그다음에 N상, C상에 가로 안에 알맞은 색깔을 다 쓰시오. 여기에 맞는 전선 색깔을 쓰라는 얘기죠. 자, 3상 4선식에 상전압은 220V, 선간전 380V고 자, 여기가 A상, B상, C상, N상, 그 다음에 C상이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작년까지 이런 문제가 출제했다 그러면 우리의 정답은요. A상은 흑색을 쓰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B상은 적색을 쓰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성 N상은 백색 내지는 회색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상은 청색을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색 예전에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A상 흑색, B상 적색, C상은 청색, 그 다음에 중성성 N상은 백색, 또는 하얀색, 또는 회색을 갖다 쓰게 돼 있다. 이렇게 아마 암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올해부터, 올해 만에이 문제 출제한다면, 문제 출제 자체이 이렇게 바뀌겠죠. 뭐냐면, 삼상4선식계통은 똑같고, A상이 L1상으로, 그 다음에 B상이 L2상으로, C상이 L3상으로, 중성성 N상은 동일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전 색깔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문제 출제되면 L1상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L1상은 갈색으로. 그 다음에 L2상은 흑색으로. 그 다음에 중성선은 청색. 그 다음에 L3상은 회색. 이런 식으로 정답도 염러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문제는 예전에 출제했던 이런 문제 형태에서 케이시 정대면서 요 부분이 바뀌면서 전선 색깔 정답도 바뀔 것이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뀐다는거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접지가 바뀌었어요. 접지 형태가 자 현행 작년까지는 어떻게냐면 염들 어, 기숙기 종부할 때 이거 내용 보셨을 거야마 우리가 접지 종별을 일본식의 방식을 따라서 일종 접지 시범이야 특 삼종 접지 1 5미이야 3종 접지, 1 0 0야그 다음에 2종 접지는 계산해서 온 값을 갖다가 구한다. 아마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접지종별이 뭐 1종, 2종, 뭐 3종 이렇게 구분한 게 완전 폐지됐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 개통 접지. 그러니까 1종, 2종, 3종, 특삼종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개통 접지 바꿔버린 거야. 그게 TN, 뭐 TT, IT. 이게 국제 어떤 기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T는 뭐고 TT는 뭐고 IT는 뭐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실기 본 수업 때 정확하겠지만은 TT라는 게요 T가 얘가 테라 약자, 테라 약자. 이건 접지란 어떤 용어야 접지. 그다음에 어, N은 중성선이고 뉴트럴. 그다음에 I라는 게 있죠, I. IT에서 I. 이 아이라는 게아 인슐레이션이야. 그래서 이런 절연했다든 절연 비접질 말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개통 접지는 어, 이제 앞으로는 T-N, T-T, I-T 개통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어떤 기기의 보호 접지는 전부 다 등전이 본딩. 그등전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전을 갖는 어떤 어, 묶음이란 뜻이거든요, 본딩이란 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레 시스템 접지. 그래서 어, 접지 형태가 일종, 이종, 이게 종별로 한 것, 한 거를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변압기가 이종 접지였는데, 아, 앞으로 명칭이 변압기가 아니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어, 명칭을 했다가 아, 새롭게 바꾼 거예요. 자, 이런 접지 내용은 실기 본섭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냥 이 정도 내용이 바뀌었다. 접지 정보들 폐지됐다. 그 정도 만 이번 시간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물론, 어, 케이시 적용되는 게이 내용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좀더 추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통해서 그런 모든 케이시 규정 갖다가 전부 다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혼동스러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주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린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실기 본 수업 때 정규 수업 시간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캐시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내가 발췌해서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삼아 실기 수업하기 전에 여기 참고삼아 예비로 한번 내용을 들어본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